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일터를 사역의 현장으로 삼으며 주의 선한 청지기를 추구하는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2015년 2월 취임한 뒤 재선임된 CBMC 회장이자 국내 1호 부부 강사로 인기 가정사역자인 두상달 장로. 부자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터에 파송받은 선교사이자 부부 회복을 통해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한국기독실업인회 두상달 회장을 만나본다. 현재 실성산업대표이자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두상달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야외에서 보니까 정말 좋네요. 좋죠. 네, 시원하고 좋고. 네. 네, 시청자분들은 아마 시야가 시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장로님, 제가 앞서서 그 기업 회장님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가정 사역자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기업하신 분이셨나 하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장수 시대인데요. 기업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도 섬기고 또 가정사역도 하는데 그런 데서는 돈이 안 생겨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장수시대는 네. 그 멀티플레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일하다가 은퇴하면은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수시대는 내가 하던 일을 멈춰도 네. 또 할 거, 인생 후반전에 하는 일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레이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멀티플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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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기독실업인회 CBMC 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단체죠? 네, 기독실업인회는 그 1930년대 미국에서 그 세계적인 공황이 왔을 때 네. 이 어려운 경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극복해보자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했던 건데 한국에는 아. 6.25라는 전쟁이 있었죠. 예. 처참하게 전국이 그 피폐하게 파괴된 그런 상태에서 그때 파견 나왔던 미군 병사를 통해서 한국에게 전수돼가지고 64년의 역사를 장비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아.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자는 것이 이 CBMC의 목적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동안 CBMC를 이끄시면서요. 어디에 중점을 두셨을까요? 그동안에 한국 CBMC가 예. 부활절이 나눠져서 했을 때 그걸 통합하는 일을 한다든지 찬송가가 아. 나눠져 있는데 그걸 합치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요? 최근에 대외적인 일이 조금 우리가 부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밖을 향하자. 아. 그래서 개인들마다 개인 사역을 가져라.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실은 우리 실업인들이나 전문인들에게는 주일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6일 동안에 사역자로서 일터에 파송받은 대사로서의 사역들을 가져라. 아. 그래서 각자 사역들을 하고 지혜별로도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을 대외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어느 단체나 교회들이 내부에 머무르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해서 이게 하고 또 성경적인 경영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걸 나와서 더 나가서 대사회적인 그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네. 그러니까 내부의 뭐 친목 모임 정도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안 됐죠. 밖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일터의 선교사가 돼야 그렇죠. 된다. 이런 의미신 거죠. 바로 일터 선교사고 네. 일터에 파송받은 대사고. 아.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의 기업체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로드십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는 일터에 파송받은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스튜어드십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걸 강조하죠. 아, 네. 그럼 장로님이 하시는 기업은 칠성산업이잖아요. 네, 주식회사, 네. 네. 평생 저는 무역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칠성 사회자로 또 오해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칠성이라는 네, 그 네. 이름이. 네. 평생 무역을 했고 또 건축을 좀 했고 부동산 개발도 했고 또 울릉 심층설하고도 좀 관여를 좀 했고 네. 이렇게 요새 이제 그 무역 쪽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부동산 개발, 건축 그런 게 먼저 관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 네. 네. 그리고 임대업도 좀 하고 있고. 실성 산업이 하는 일은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장로님께서는 이 사업체를 일구기 전에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과 또 고생을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세대 치고 고생하는 사람들 없어요. 정말 배 안 굶어본 사람 없고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누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세대는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쌀 한 가마니 값 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예. 서울에 올라와 갖고 이제 대학 다니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올라와서 헐데갑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나가서 벽돌도 지어보고 아. 종로 5가 4가에서 이 좌판 니아가 그 좌판에다가 이제 뭐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청년 때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때 청계천 5가 4가에 그 좀 주먹을 쓰는 사람들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돼서 예. 33살 때 무역을 시작했죠. 아. 그래서 평생 이렇게 무역을 해왔고. 네네. 네. 아 그러면 실성산업이 무역회사로 시작했죠. 시작을 한 네. 것이 네. 33살 때 만드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때만 하더라도 무역이 참 재미가 있고 한국을 입국 나라를 세우려도 무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출 여군으로서 애국자죠. 어떻게 보면 아. 예? 예. 예. 네. 압축 경제에 보따리를 들고 세방 5대양 6대를 내주면서 세일스를 네. 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아니 그렇게 5대양 6대주를 다니시면서 세일즈를 하시고 그러려면요. 이게 뭐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기는 접대를 또 해야 되고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술 대접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 어떻게 이기셨어요? 저도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파에 들어오면은 의당 뭐 술집에 가는 것과 대접하는 것이 하나 예같이 되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집사 때인데 뭔가 자꾸 마음에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예. 바이어들이 이제 술을 양주를 가져와요.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 70년대니까 어려울 때니까 양주가 엄청 비싸요. 그러면 연말에 되면 우리 고객한테 그걸 다 이제 하나씩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해버렸어요. 바이어한테 예. 나 술 먹지 않는 거 알지 않느냐. 아. 술 가지지 말고 초콜릿 가져와라. 그러면 초콜릿 같은 거 가져오면 우리 아이들이 해피해. 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이어들이 초콜릿을 가준다든지 뭐 지갑 같은 것을 가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술집에 가서 이렇게 대접할 수 없으니까 예.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하. 호텔의 음식은 5대양 6주조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나라 가보면 그 개인집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어를 우리 집에 초청해 갖고 식탁이 있지만은 안방에다가 한국 상을 차려놓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쭈그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뭐야 익숙하지 않잖아요. 자식 문화에 이게 뭘 이렇게 꾸려 접어갖고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되면요 견디지를 못해갖고 몸을 이렇게 틀었다 뭐 다쳤다 하여튼 뭐 그래도 모르는 체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한 20, 30분을 내버려요. 왜 그러셨어요? 왜냐면 그런 고통을 겪어봐야 경험이 이제 아 이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분 지나면은 아, 벽에 기대라 하고 발을 뻗으라고 이제 코치를 해주고 음식도 한국 토속적인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장을 맛보면서 이거 한국 토마토 케첩이다 맛보라 하고 보면은 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아이들까지 앉아가지고 그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가 그 유대인 독일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독일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벤지 텔레폰? 야야 마이네 누머 이스트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 됐지만은 그 어렸을 때 배운 그 독일어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도 그 나라에 가면 나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 계시다 보니까 자기 딸을 우리 집에 보내갖고 한 일주일 동안 있다 가기도 하고 자기 언니들이랑 또 와갖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네. 가족끼리 이렇게 친밀해지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신용관계가 사실은 제가 돈 버는데 하나의 바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어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방법을 이야. 바꾸니까 네.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주처 문제가 뭐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덕이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장로가 되고 온다에도 대학교 나가면은 술을 먹이려고 막 해요. 그러면은 그래 이 술을 너희들이 먹으라고 내가 먹는다. 그러나 다시는 이 모임에 안 나온다. 어머나.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나는 술을 안 먹는 걸 아예 인정이 되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장로가 술을 조금 먹으면은 딴 데 가서 얘기해요. 아, 내 친구 그 있는데 장로가 술 먹더라.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남한테 본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절제를 이렇게 한 거죠. 네, 네. 네. 아니, 근데 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접은 해야 하고 예. 또 바이어를 어떻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호텔 음식은 다 진짜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변신을 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렇죠. 거겠죠. 네. 결국은 사업도 지혜예요. 네, 지식이 맞습니다. 아니고 지혜예요. 네. 지금은 특별히 이 산업사회 뭐야 이 4차 산업사회라고 하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요. 하나 지혜만 가지면은 그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일터 사역자로서 강조를 하셨고 지금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 또 접대 문화를 어떻게 바꿔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럼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기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좀 중점을 두었던 부분, 이렇게 기업을 이끌어야겠다라고 계획하셨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신뢰와 투명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말하는 것이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그런 크리스찬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지금 뭐가 잘못하게 되면은 빨리 사과를 해요. 네.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국가나 외부에서 나에 관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옛날에는 그냥 억지 주장하면 통하는 시대였었어요. 과거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잘못이 한다고 해서 또 약자라고 해서 무시했다가는 지금 이 SNS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뛰어버리면은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예. 현재 산업사회는. 네네. 그러니까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지금은 옛날에는 배고픈 시대에는 그냥 돈만 벌어오면은 집안이 편안했어요. 남편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남편이 돈만 벌어온다고 가정이 평안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축 경제를 살았던 시대에는 그 어떻게 보면 아내들의 고독을 먹고 경제가 이 나라가 자랐다고 그렇게 해요. 이야, 어? 아내들의 고독을 먹고 이 나라의 네, 경제가 네. 성장했다. 그러니까 가정은 뒷전에 놔두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아내도 양 뒷전에 놔두고 돈만 벌어오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면은 그 역작용이 회사까지도 와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체에서 가정을 챙겨줘야 해요. 어떻게 보면 가정사역과 기업 CEO가 이게 다 연결이 그렇죠. 되네요. 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가정을 챙겨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예.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직원들도 복지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을 챙겨주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지금 많이 그래서 Work Family Balance Movement라고도 하는데요. 아. 그런 것들이 기업체에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네. 실은 자본주의의 결점은 부익부, 빈익부 많은 결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해요. 네, 예. 돈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회적인 기업을 한다든지 요새는 그 코퍼레이트 세워드 그 밸류,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것.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어떤 필로소피가 필요한가. 예.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만 생각하면 초라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쓰라고 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도 한 얘기지만은,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너의 실수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너의 실수다. 또 부자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 명언이네요. 그렇죠? 예. 돈은 가지고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돈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필요, 않죠.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마을에 조사를 해봤어요. 은퇴하고서 그 마을 전체 연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 자산이 얼마 있는 거지, 개인별. 예. 자산이 한 30만 불 정도 가까웠는데 죽을 때 보니까 37만 불이 됐어요. 죽을 때 자산이, 개인 자산이. 그러면은 돈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죠. 안 쓰고 죽은 거잖아요.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은 돈을 벌면은 사회로 해서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장로님은 크리스찬 기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정직, 신뢰, 가정, 그리고 나눔에 필요하고. 중점을 두고 기업을 이끌어 오셨군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예. 그러면 그 선교, 그 나눔에 있어서 아마 선교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네. 네. 어떤 데 중점을 두고 해오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중동 선교라고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음지 선교죠. 그러니까 3D 업종이라고, 3D 선교라고 하는데 3D 선교. 예, 떠들지도 밖에 광고도 못 하는 중동 선교를 33년째 선교하고 있고 그러세요. 한 8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현재 나가 있어요. 딴 지역보다는 그래요? 그 중동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정말 삶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인생 전체를 바친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역보다도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뼈를 묻겠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그 단체가 있고. 그럼 거의 기업인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제 여러 형태예요. 그냥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 완전히 풀타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텐트 메이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청소년 사역도 평생 많이 해왔어요. 아. 청소년, 정말 어떻게 보면 세대 단절이 오르는 그런 위기에 한국 기회가 있는데, 청소년 사역도 평생 뭐 몇천 명 단위로 뭐 7, 8천 명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왔고, 네. 그다음에 또 가정 사역했고, 그다음에 또 기아 대책 기구라고. 아, 유명한 구호 단체죠. 네, 그 창립 예. 멤버로 참여해갖고 한 25년 섬기다가 이사장으로 또 섬기다가 예. 이제 이사장은 딴 분한테 넘겨드렸죠, 이게요. 네, 네. 저 선교사이신지 기업인이신지 좀 혼돈스러울 경우 정도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 진짜 뭐 정확히 짚으시는데 우리 조혜진 MC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회사에서도 그래요. 어떤 때 우리 직원들이 아, 그래요? 사장님은 전도사나 하세요. 무슨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 나의 주업은 전도사 사역이다. 네네. 네. 아, 나의 주업은. 그리고 사업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준 거야.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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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다시 좀 가정사역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볼게요. 네. 예, 유명한 가정사역자, 또 부부 가정사역 강사 1호로 또 네. 예, 잘 알려져 있으세요. 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할지, 무엇이 핵심일지 이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은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제도예요. 행복해야 할 제도가, 실은 부부가 살다 보면은 이제 갈등하고 살아요. 그럼요. 갈등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쵸. 정도의 차이지만은 지구촌의 모든 가정은 다 갈등이 있어요. 장로님도요? 야, 우리도 마찬가지요. 아니, 한 번은 우리가 가정사역하니까 어떤 친구가 와서 그래요. 아니, 이사장님 강의한 대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옆에 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강의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대로 강의해요. 삶의 모습을 강의해서 사는 대로 강의해요.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 사는 대로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아내한테 조금 잘했어야 하는데 잘 못했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는 사례로 다 제시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례로 나오다 보니까
전 국민들한테 나는 죽일 놈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좋다. 내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가정들이 회복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이야기들을 그냥 리얼하게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예. 저도 잘 나갔어요. 집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요새는 내가 살기 참 힘들어요. 아내 눈치 보고, 아내가요. 중년을 넘기면서는 대범해져요. 아주 담대하고 그냥. 근데 대범하고 담대하면 괜찮은데 내 아내는 아주 사나워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한테 얼마나 그냥 사납게 하는지요. 내가 잘못했다가는 여보 방 빼 하면 곤란하니까 지금은 아내 눈치 보고 사냐고 제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괜찮으신 괜찮아요. 거예요? 괜찮아요. 뭐 이건 사실이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와도 난 꼭 참아야지. 다짐하고 들어가서 아내 보고 눈치 보고 살기 힘들고요. 아, 그럼, 요새 네. 한국에서 가부장적인 문화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네. 우리 세대들은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남자 쫀심 있죠? 어떻게 설거지해야죠? 아, 그런 말씀 요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설거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눈치 좀 빠르시네. 제가 설거지를 해요. 네. 설거지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설거지예요. 아. 두 번째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설거지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내가 부엌에 왔다 갔다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봐줄 것 같아요? 못 보시겠죠. 그 시대 아버님. 나 때 남자가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설거지하면 잘 못 된다고 했어요. 어? 네, 맞아요. 그 시절에. 내가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거지를 해요. 예.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이 문화의 대세가 바뀌면요. 따라가야 해요. 이게 가정에서 왜 갈등을 하냐. 이 문화가 바뀌었는데, 아. 이 바뀌는 문화에 적응을 여자가 빨리 할까요? 남자가 빨리 할까요? 여자들이 훨씬 빨리 그렇죠. 하죠. 여자는 21세기 사는데, 남자는 20세기 살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화 격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가정에 위기가 없어요. 아. 기업도 마찬가지고. 예예. 그러니까 이 문화가 대세가 바뀌면 바뀌어야 해요. 특별히 한국은 아직도 가부장적 마초 이슴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 바뀌는 것이 필요해요. 아.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부터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아내 설거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안 하면 찍힌다, 안 찍힌다? 찍힌다. 찍힌다. 남성 여러분, 나를 공공의 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아... 그 노후 대책을 위해서 최고의 보험을 드는 것이니까 아내한테 해지하십시오. 아... 그것이 노후 대책에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요. 예. 실은 가장 훌륭한 노후 대책은 예. 국가에서 무상복지하고 무료로 뭘 치료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있는 것이 가장 그 노후에 좋은 복지 시스템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우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네. 노후 대책으로 네. 아내한테 펀드 드시고 해지하십시오. 그것이 노후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네, 아내를 섬겨라. 그것이 노후의 최고의 대책이다.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네. 또 아내 여러분, 저 혼자 얘기니까 또 이게 균형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남자는 자존심에 죽고 살아요. 아. 자존심이라기보다 쫀심이에요. 제가 적어야 되겠네요. 네, 네. 자존심과 쫀심. 근데 이 쫀심은 뭐냐? 내가 돈을 잘 버느냐? 또 진급을 하느냐? 사회적인 명예를 얻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나와 친밀한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내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는 남편들은 밖에 나와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뭔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네. 아내 여러분, 남편은 먹고 사는 것만 잘하면 불평불만이 없고 아내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신바람이 나고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아. 아내 여러분, 남편 부족하더라도 남편 쫀심 살려주시고 끝까지 네. 이기려고 해 마십시오.
이것이 부부간의 아마 키포인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도 계속 듣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근데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운전도 무면허 운전하면은 사고를 치고 남한테 상처를 줘요. 근데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네. 또 부모 역할, 훈련 받아본 거 없이 무면허 남편, 무면허 아내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면허증을 따고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런 교육을 받으면은 그런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거는 성격은 네. 차이가 있어요. 사람 네,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이번에는 그 CBMC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예. CBMC 한국 대회가 곧 열리죠. 8월 네. 15일부터. 네. 네. 논산 훈련소에서 여시기로 하셨어요. 왜 논산 훈련소일까요? CBMC가 실외빈들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호텔에서 밥 먹고 호텔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대회를 해왔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른들은 뭐 20% 업앤다운인데 네. 그 청소년 세대는 3-4%가 안 돼요. 3.7%라고 해요. 그렇게 낮아요. 그러면은 일국의 20년 후에 좌표를 보려면은 오늘 청소년들이 그 공부하고 있는 교실을 보든지 그 나라의 청년들을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바로 교인 세대 단절 이 오고 예.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논산 훈련소가 예. 한 12만 명이 입영해갖고 예예. 그중에 한 60% 이상이 그 뭐야 세례를 받는 예. 복음의 황금 어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투에서도 정말 죽음의 생사를 가리키는 전도 앞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지 않은 사람과 이게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어장 같은 그곳에서 우리 CBMC를 하게 된 것은 거기에 교회를 짓고 있어요. 네. 예, 한 5천 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있는데 30년 이상 낡아갖고 한 2천만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6천 명이 하다 보면은 2천만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 4천 명은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기하고 이런 그 현실이에요. 그 교회를 짓고 있는데 한국교회에게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CBMC도 네. 여기서 대회를 하고 여기서 기도를 함으로써 이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또 경비가 남으면 은 예. 호텔에서 하던 것보다도 경비도 전략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이런 거 다 헌금도 좀 해주고 아하.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차세대를 세우는 의미 있는 그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영내 내무반에서 이렇게 자면서 내무반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또 군대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야. 정말 젊은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한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네,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렇죠. 네,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네, 네. 정말 역사적인 그 대회가 될 거예요. 아, 저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 앞으로의 기도 제목도 좀 여쭙고 싶어요. 내가 비록 이 사업에서는 은퇴 앞으로 하더라도 아, 예. 그 은퇴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전은 우리가 돈도 벌고 진급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영토도 넓혀야지만은 네. 후반전은 달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삶의 질, 아하. 가치, 보람. 네. 남한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간에 싸웠던 걸 가지고 네. 이런 섬기던 선교단체를 좀 더 잘 섬기고 예, 예. 정말 이 땅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네.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은 제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예? 예수를 믿지 않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 근데 대학 때 CCC를 가면은 여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네. 여학생은 못 만나고 어머, 네. 김중근 목사라는 분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더 귀한 분들을 네, 만나셨네요. 그래가지고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 이 말에 제가 뿅 갔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아. 하고 헌신을 젊었을 때 헌신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지금도 대학 때 그 어려울 때
그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서투른 언어로 내 중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를 드렸던 그 새벽 그 기도, 예.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첫사랑의 감격이 찡하고 목이 메어오는데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래갖고 CC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민족복음화운동에 동참해갖고, 그러니까 엑스포로 74 때가 이제 30만 명을 훈련시키는데 제가 매개고 재우는 그 본부장으로 일을 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냥 땀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나에게 전도하려고 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손을 잡더니 내 친구 중에 다 예수를 믿어도 너는 예수를 믿지 않을 걸로 믿는데 네가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해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엑스플로 74를 비롯해서 뭐 청소년 집회, 직장 선교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평생 이런 모임에 그 봉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남은 생에 인생은 마지막 장이 아름다워해요. 연극도 클라이막스는 끝에 있어요. 독일 말로 엔데 굿 알레스 굿이란 말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부부 생활도 그렇고 인생의 삶도 그렇고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했더라도 마지막 장이 좋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마칠까? 이제 기도 제목이죠.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그 많은 일들을 이제 서서히 좀 정리를 해가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저희가 같이 응원을 하면서, 오늘 대화를 같이, 여기서, 네, 같이 해가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